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 역시 대한민국에 와서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지도 20여 년이 되는데, 그동안 그들 속에는 수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따로 없다고 하는데, 그 직업도 가지가지하고 천태만상이라고 합니다. 아, 노래도 참이지요. 전태만상, 인간세상, 뭐 이러더라? 사는 것도 가지가지. 정말 가지가지.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도 많은 그 직업들에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북한에서는 제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직업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국가가 내가 군인이 되고 싶어도 군인이 아닌 농촌으로. 내가 과학자를 하고 싶다. 그래도 당신은 당강으로 가시오. 조국의 물음 앞에는, 조국의 명령 앞에는 토를 달면 절대 아이 되지 말입니다. 큰일 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북한에는 없는 수많은 직업들이 있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들의 직업, 그들의 직업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직업들을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줄 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리포터 이현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들의 직업을 설명해 줄 뿐더러 재미있는 이야기와 에피소드, 또한 에너지를 팍팍 던져줄 저의 앞으로의 일상을 여러분들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또 꽃단장을 하고 그첫 스타트로 애견 미용샵을 찾아갈 건데요. 아, 정말 북한에서는 없는 직업이에요, 이게. 애견 미용샵. 이름도 너무 까다로운데, 정말 썩고병든 자본주의 사회는 고조고조 개들이 살판 치는 나라라고 하는데, 한번 우리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충청남도 천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애견 미용샵에 나왔습니다. 네, 충청남도 천안에 북한 이탈 주민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애견 미용샵인데요. 오늘 저는 이곳에서 진행을 맡은 리포터 이현희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와, 이렇게 또 이제 화려한 건물 위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야, 이 북한에서는 이거 개들이 살판 치는 나라라 그랬는데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당기세요. 안녕하십니까? 와. 네, 원장님이신가요? 아, 어머, 너무 이렇게 이게 애견 미용샵. 이거 정말 저는 북한에서만 듣던 이런 걸 실제로 보니까 너무 정말 희한합니다. 어머. 어머. 목욕하러 오는 손님, 손님이구나. 어머. 안녕. 세상에, 원장님의 미모가 또 굉장히 또 출중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애견샵을 하신 지는 혹시 어느 정도 되셨나요? 1년 됐어요. 이제 곧 1년이요. 시작을 한 지. 아, 1년 정도 되셨다. 네. 여기 딱 들어와서 보니까 상장, 왜 이렇게 또 대상 금상까지 받으셨는데, 혹시 북한 출신이 맞습니까? 아, 네, 맞아요. 어머. 아니, 너무 또 이렇게 또 한국 스타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혹시 오신 지는 몇년 되셨나요? 온지 4년 됐어요. 4년. 네. 야, 또 이제 따끈따끈한 4년 차이신데, 자본주의물이 참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죠? 자본주의 너무 황색 바람이 너무 빨리 들어, 꽃만기네. 네. 자, 이 애견사업이 위치하고 있는 정확한 주소는 어떻게 되는지요? 여기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23로 73-30이라고 아리스타 팰리스예요. 아리스타 네, 팰리스. 아리스타 팰리스에 여기 그냥. 이 건물 이름 자체도 우리 사장님만큼이나 또 이름이 예쁩니다. 아이고, 참. 충남 천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날래날래 와서 이용 좀 해주시라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애견샵에서 혹시 이제 좀, 나는 요거는 좀 이제 자신 있다 하는 뭐 그런 게 있나요? 애견샵에서요?
자신 미용 기술 애기들 예, 애기들 또 이제 스트레스도 안 받게 더 잘해주고 뭐 이제 손님들도 또 오면 오시면 또 친절하게 또 해주리고 뭐 이런 거. 아 그러시구나. 네. 지금 애기들이라고 말이 나왔습니다. 저 북한에서는. 아 진짜요? 제가 그랬나요? 네. 야, 역시 저도 모르게 애기라고 하거든요. 이제 진짜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 그. 존칭어까지도 이제 나갔네요. 애기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북한에서는 사실 여러분 개가 사는 나라, 개한테 목욕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또 개에게 옷도 입혀주고 신발도 양말도 시켜주는 이런 나라라고 남조선은 이런 나라입니다라고 했는데 정말 와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사람이 정말 먹고 쓰고 입고 이렇게 놔둬 보니까 또 개들한테까지 우리 이제 애기들한테까지도 예, 이 사랑과 정성이 불러요. 아 그렇구나. 그 애기들을 애기들에게까지 사랑과 정말 정성이 오롯이 이제 온전하게 부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 근데 이제 언제 또 이런 애견 사업을 하실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회사 일도 많이 해보고 이제 식당 일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하다가 그래도 이제 뭔가 내가 내 직업을 딱 갖고 싶어서 이제 이런 애견 사업을 또 하게 됐어요. 학원도 다니면서. 학원을 다니면서 샵까지 열었네요. 오셔가지고 이제 식당 일도 하시고 회사 일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반려동물 애견 시합을 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그래도 사랑과 정성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네 혹시 그런 좀 특별한 이유가 강아지들도 또 너무 좋아하고 애들도 또 너무 이제 막 또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도 또 시작한 것 같아요. 역시나 좋아하는 일로부터 시작된 것이 직업으로까지 변천이 됐다. 자, 여러분 사실 북한에서는요 강아지에 대한 이런 직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애견 미용샵도 있고 애견 또 저기 보니까 호텔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이용하는 숙박시설도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은데 와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대단하신 것 같고요. 우리 정은경 원장님,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혹시 네. 우리 앞으로 이제 후배들이라던가 전하고 싶은 특별한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그게 특별한 메시지라기보다는 그냥 와서 자기 하고 싶은 거를 하면은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잘 되지 않아요. 네. 이 애견샵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청결 상태와 함께 굉장하게 또 화려하고 깔끔한 그런 이미지가 우리 여사장님의 아름다운 미모만큼이나 잘 비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세상에 우리 아이들의 옷보다 더 이쁜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이쁜 옷들이 얘네들도 사이즈가 딱 이렇게 있네요. 처음 봅니다, 제가. 세상에. 이야, 이건 아니, 제 옷걸개보다 너무 이쁘네요. 북한에서 봤는데 개 같은 세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개를 위한 세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의 정말 손끝이 하나하나 오롯이 우리 강아지들에게, 어머, 이거 우리가 혹시 먹어도 됩니까? 원장님, 네. 이거 혹시 우리가 먹어도 되나요? 사람이 먹어도 되나요? 먹어도 돼요. 아, 먹어도 돼요. 어머, 어머, 세상에. 이게 뭐예요? 이거는 오리라고, 오리고기를 이제 만든 거예요. 오리고기를 만들었답니다, 여러분. 북한에선 풀뿌리도 없어서 못 먹는데, 세상에. 사람도 풀뿌리가 없어서 못 먹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강아지들에게 오리를 먹인답니다. 이야, 이거 북한 주민들이 빨리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 이거는 또 뭐예요? 장난감이에요. 강아지도 장난감이네요. 네. 어머 세상에 이거 우리 아이들이 장난감 귀엽죠. 우리 아이들 장난감 소리가 나요. 어머 애들은 놀라지 않나? 이야. 아니요, 이게 소리를 듣고서 더 재밌게 놀더라고요. 세상에, 웬일이야. 이야. 이 상장 보니까 2급, 3급.
이게 어떻게 나가는 건가요, 혹시? 상장이. 상장이. 2급이 높아요? 3급이 높아요? 2급이 높죠. 아, 2급이 네. 높은 거예요? 어, 날짜가 좀 달라가지고. 어, 요건 21년에 3급을 받았고, 그 다음에. 네. 애견도 또 이렇게 애견 연맹이 있네요. 와, 이런 혹시 대회 같은 데도 많이 나가셨나 봐요? 어, 한 번, 두 번 나갔다가 처음엔 실패하고 두 번째 반에 이렇게 상을 받았어요. 아, 금상을. 네, 맞아요. 짜잔! 이게 뭐예요? 금상이에요. 이야, 제가 금상을 받았어요. 영예 금상. 이거 보니까 2022년 3월 18일 금방 받으셨네요. 맞아요. 한 달 안 됐어요. 한 달이 안 됐고요. 어머, 어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을 받았을 때 소감은 어떻습니까? 아, 그때 소감이 말을 못해요. 완전 꿈인 줄 알았어요, 진짜. 저는 금상을 받을 줄 모르고, 이제, 대회를 나갔다가, 강아지를 다 털을 깎고, 캔디를 넣고 지금 가려고 하는데,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금상이라고. 그래서, 다시 들어와갖고, 이제 그때. 상을 받은 거죠. 어머, 금상. 어, 갑자기 제가 소름이 다 돋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같으면 이제 그 표창장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상이란 상을 제가 다 휩쓸고 다니는 맛에 다니곤 했었는데 한국에 와서 상을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글쎄. 야, 배리 꼴린다, 야, 글쎄. 네, 북한에서 상 많이 받아보셨죠? 네. 학교 때 많이 받아보셨죠? 모범생 스타일. 야. 이 금상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한국 분들도 잘 못다는 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주인공도 주인공이지만 리포터도 한 장 좀 찍고 있습니다. 예. 영예 금상을 제가 언제 또 이게 찍어보겠습니까? 이 금상은 언제 받은 거예요? 이거요? 네. 같이 받았어요. 아. 받을 때 이제 이거까지 주더라고요. 너무 멋있네요. 세상에. 액자까지 또 했어요, 제가. 자, 정말 대단하십니다. 원장님. 아. 북한에서 같으면 이거 받아갔습니까, 이게? 예, 네, 우리 정말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상도 이렇게 타고. 자, 앞으로 또 어떻게 도전하실지 계획 같은 거 혹시 있으십니까? 가열차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계획은 아직 지금 여기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네,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할 생각, 그 생각밖에 지금 아직은 없어요. 이게 역시 고수는 민간에 있다. 자신의 소신을 이렇게 묵묵히 가슴에 깔아둔 채로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우리 정은경 원장님을 여러분 가열차게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천안에 살고 계시는 우리 애완견을 사랑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펫살롱, 아리스타 펫살롱의 정은경 사장님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애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메타버스와 함께하는